오늘 회의는 정부가 지난 7일 탈북한 북한 주민 2명을 동료 선원 16명의 살해 용의자로 판단해 송환한 사안에 대하여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송환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국제법 위반, 북한 일탈 주민의 보호 소홀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 주민 송환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으로 인하여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여러 가지 좀 무력한 모습을 보였고 또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거짓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송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사안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받은 비공식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국민에게 처음 알려졌던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인정합니다. 북한 일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호 대상자든 비보호 대상자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을 탈북민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자국 국민을 추방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 송환, 인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강제 송환 여부의 적법성에 대한 시비를 떠나 정부가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과 같은 탈북민 송환 사례는 남북관계에서 전례가 없었던 사건으로 보이면서 청와대 당국자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그냥 묻힐 뻔했습니다. 흉악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을 탈북민으로 보호할지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크게 엇갈리지만 탈북자 보호와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노력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 장관께서는 오늘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탈북민 추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서 탈북민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전 과정을 생중계로 방송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예.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칫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경시하는 나라로 대외에 비춰질까 좀 걱정이 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한반도 재반 상황을 종합해서 감안해서 빠졌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인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납북 피해자 국제 결의대회에 맞춰서 방한할 예정입니다. 오토 원비어 부모는 방한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일정상 어렵다라는 반응입니다. 글쎄요, 청와대 면담 거부에 대한 평가는 뭐 따로 하더라도 자칫 이러한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인권을 경시하는 듯이 비춰질까 우려되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또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이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한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일본, 서방 국가들의 정책과는 대조적입니다. 특히 백악관은 올해 들어서만 최소 7차례 탈북민을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대통령이 만나고 고위관리가 만나서 그들의 속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청취를 하고 설명을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와대에서 탈북민을 초대해서 대화를 나눴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고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아사 사건 분향소에 방문해서 위로를 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회 통일외교위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청와대가 오토원비오 부모와의 면담을 거절한다면 우리 외통위에서라도 이들을 초대해서 면담을 하고 또 간담회든 정식 상임위 회의를 열든 또 참고인 진술이든 어떤 형태로든 좋겠습니다. 이분들의 진술과 증언을 한번 듣는 것이 필요하겠다. 인권을 경시하는 국가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에서는 인권을 중시하는 국회가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제안을 위원장께 드립니다. 예,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오토웬비어 부모 면담이나 뭐 전체 외통위 차원에서 해야 되는 문제는 제가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